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랑입니다. 지금 제가 바디빌딩 도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선생님이신 광호야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 지금 그런 상태이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이 진행하는 방향은 좀 보류하는 걸로 됐습니다. 바디빌딩 운동을 진행을 해봤었는데 사실상 저와 몸에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. 제가 구력이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인데 제가 횟수로는 한뭐 18년 했죠. 일단 그 저중량으로 고립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피로가 심했었고 피지크 선수들 분의 몸을 보면 약간 벽이 느껴지는 그런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바디빌딩에 필요한 운동을 안 한다, 뭐 고립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대신에 약간 좀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으로 좀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.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주제로 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나와 참잘 맞다 이런 느낌의 프로그램을 좀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 스트렝스 운동 위주로 하되 발륨수를 채운다. 고중량과 저중량을 섞어서 고중량대로 이제 효율을 내되 발륨수를 채워서 근성장을 최대로 낸다.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. 그냥 짧게만 요약해 드릴게요. 자, in conclusion, the secretion of growth hormone was enhanced by performing an additional set of low intensity, high repetition exercises after an S-type regimen. 간단하게 말하면, 스트렝스 훈련을 한 이후에 이제 한50% 정도에 되는 그러니까 원RM 50% 정도에 되는 강도의 훈련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. 크로스오버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 걸볼수 있었다. In addition, a similar type of regimen with additional set of approximately 50% of 1RM had been shown to increase muscular strength more than S-type regimen.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근력 자체도 올랐다. 근력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는 발륨수를 저중량으로 해서 발륨사를 채우는 건데, 이 발륨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효과는, 이 베네핏은 말 그대로 스트렝스 증가와 더불어, 크로스 호르몬,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도 있다는 얘기고, 그 얘기인 즉슨, 근성장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할수 있죠. 백오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을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고중량과 저중량을 따로 데이를 나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고중량, 화요일 날 고중량 상하체를 나누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중량으로 해서 발음수를 맞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에 바디빌딩 프로그램 진짜 뭐 수백 개가 있어요. 그리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 간단하게 나온 그런 프로그램일지언정 제가 다시 겪어야 하고 운동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이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디다 보니까 당장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가 제 자신의 운동으로 최대한 모디파이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바디빌딩 대회 나갈 때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. 최선의 몸을 만들었다.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악물고 할 예정입니다. 보디빌딩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100% 진행하는 것이 사실 대회 입상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조영미의 심미 쪽으로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러니까 제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고립 운동이라든지 또한 어떤 특정 자세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제가 따로 찾아가서 배우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